이제 우리 조충기 장로님 나오셔서 방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임직의 총준비위원장이셨습니다. 네. 네, 교회 설립 30주년이 된 제5회 임직 예배를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쁘신 중 참석하여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동적인 설교로 우리 모두의 귀를 번쩍 뜨게 해주신 길다연 정경총회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건강하셔서 우리 교단과 노회의 큰 어르신으로 오래오래 사역하시도록 큰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본면 주옥 같은 축사 격려사로 함께해 주신 정경 노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태양로의 노회장님, 태양로의 서기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 화분과 난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해주신 길자연 목사님, 노회장님이신 장필 목사님, 사무국교회 고영기 목사님, 광현교회 강재식 목사님, 평양대 증명 노회장 고은칠 목사님, 서기 박원영 목사님, 북부시철장 박강원 목사님, 총신대학교 동창회장 이춘모 목사님, 동창회 후원회장 배만성 목사님, 새남교회 멀리서 모셨습니다. 오정호 목사님, 평화의교회 황은투 목사님, 평내수사랑교회 인성민 목사님, 육군오사당 상승교회 문영은 목사님, 평양로의 의정대 연합회장, 평양로의 장로회장 이렇게 축하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30년을 지나온 동안에 김재나 담임 목사님의 영성과 지성을 경비한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가지 사역들을 나름대로 잘 감당해왔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와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우리 평양로의 등경노회장님들,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 우리 또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꾸준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임직받은 임직자들이 큰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직자들이 감사의 표시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